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늘 말씀이 늘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10명이 입었는데 그 중에 9명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했고 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끝. 그쵸?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감사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고 1명은 감사하러 왔다라는 코드 말고도 몇 가지 그 내용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코드가 아니라 믿음의 코드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아유, 제가 믿음이 부족하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한 믿음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뭐다 그래요, 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제가 그걸 좀 철저하게 느낍니다. 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제가 많습니다. 네, 솔직히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칭찬이 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단계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믿음이지만 이런 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잘합니다.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이상의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발견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너희들의 참 이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더 이렇게 우등하다든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코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맨 처음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가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사건과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9장부터 19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하신 말씀이야. 이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루살렘은 왜 올라가시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사이를 지나가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코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북쪽 유다가 망했던 BC 722년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그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옮겨와서 혼혈로 이렇게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점점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역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점점 혼혈 민족들이 많아지게 되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좀개 같은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뭔가 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대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럼 갈릴리 사람들의 그 당시의 위치는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냥 이방인들과 결혼한 나쁜 것들, 이렇게 취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냐는 것입니다. 어떤 줄 아세요? 아이, 촌것들.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참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참 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서로 상대방들을 대립하고 안 좋은 대상들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촛것들,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사는 것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가볍게 지나갑시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거기는 이미 대립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사마리아가 있고 이쪽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차별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한센병이나 나병 환자나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렇죠? 예. 나병 환자라는 말과 한센병 환자를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건 차별적인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은 한센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죠? 자,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딱그 가운데 있는 위치예요. 이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운데 있는가? 이게 참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이죠. 사마리아가 됐든지 갈릴리가 됐든지 그 사람들은 나병이 걸리기만 하면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성 밖이에요. 그래서 둘다성 밖으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내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가, 우리가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성 밖으로 있게 돼서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나병 환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친해졌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인 가운데서도 상대방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추방된 존재. 그렇죠? 나병 환자, 감염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다른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추방된 상태에 나와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야, 뭐 이러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면 좀 기가 막힌 면이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추방당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그룹이 있더란 말이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룹, 그냥 영원히 몰랐으면 편했을 그룹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버림받은 존재네? 버림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그냥 별볼일 없는 존재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존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그 이성에서도 쫓겨나고 저성에서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10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 지른 멘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멘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말이 뭐였겠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멘트는 어떤 멘트냐면 이겁니다. 내가 나병이 걸렸으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가까우면 당신들은 부정해져요.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냥 원래 규정, 레위기에서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 더군다나 자기들이 지금 그 쫓겨나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또 어디겠습니까? 그 통로겠죠,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뭐길 물어보려고 오더라도 오지 마라, 나 부정한 자다, 나병한 자니까 오지 마라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가지 외칠 멘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해 먹고 살아요? 그렇죠. 자기 땅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나병한 자들이 지금 뭐해 먹고 살아요? 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쳐야 될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구걸해달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하는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달라, 구걸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던 것이죠. 소문에 의해서 알았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질병도 고쳐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비록 천형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믿음의 부분을 여기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나갈 때 그분에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다면 그건 믿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그 상황 속에서 그 믿음 없이 그런 것도 간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서 저에게 요청을 해옵니다. 목사님, 우리 누구누가 세상을 곧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구원의 상담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갔을 때 되게 많은 경우들은 아프고 힘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세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되게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지금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가.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고, 내가 살아온 게 바르면 천국에 갈 거고, 내가 살아온 게 바르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존재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질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비굴하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해서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도움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그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일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질에 낙담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좌절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되게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 생은 망했고. 아니, 20살짜리가 왜그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이해는 해요, 왜그 말을 하는지. 사회적 계층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계층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말로 합니다. 어떤 계층을 우리가 정해놓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를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 내용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병환자 같은 부르짐도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뭘 우리가 간구할 게뭐 있어요? 마지막 가서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꽁꽁 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해서 내가 서려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모두가 응답하고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1단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에 볼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한 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멘트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죠.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도 판정하는 것도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단번에도 나병이야 이렇게 말안 하거든요. 첫 번째 갔다가 보고 나서, 아, 이런 것 같구나. 다음 주 한 주에 보자. 이렇게 봅니다. 또 왔습니다. 여전히 그 상태가 우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자. 라고 말해서 그때 봐서 우리가 계속해서 피부가 이상해져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병과 같으면은 그냥 추방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 사람이 나병이 낫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두절미하신 거잖아요. 뭐 말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가는 길에 병이 나을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병이 낫거든.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 뭐 이렇게 말해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이 좀 힘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죠. 뭔가 좀 구체적으로 다섯 줄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한 줄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안 믿겨지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섯 줄이 됐든 한 줄이 됐든 핵심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믿고 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저는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보여주지. 병도 안 나았는데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이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순간에 이 사람들은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더 있을지 몰라요. 내 몸은 그냥 나병으로 그냥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현실이에요. 내몸 가운데서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곳에 가다 보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부르짖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단계였던 것이죠. 그냥 간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요. 또 생각해보면 별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낫는 거냐 안 낫는 거냐 이거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뭘 보여주셔야죠. 뭘 손에 쥐어주셔야죠. 게다가 내가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내가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사회에 편입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함께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 믿음도 중요한 믿음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되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될 줄을 믿어. 그러니까 내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하겠어. 그렇게 순종함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실제 많은 믿음은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상황의 처지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신이 들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단계였어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세 번째는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사람들이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후반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할 때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요, 뭐 준비하는 과정은 대여섯 장이 나오는데 뭔가 사건이 이루어지는 건한 절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묘사가 좀 뭔가 준비하는 과정은 좀 짧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막 쇼킹한 내용들은 충격적인 것들은 좀 길게 써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듭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무 짧게요. 가는 도중 안에 나왔다. 너무 무미건조할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말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인생은 확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였다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에서 나왔다는 건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추방당한 사람들, 자기 가족들과도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신앙적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가족들과도 만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반응을 보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 이 다른 내용이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0명의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 16절 전반부까지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 여러분, 10명 중에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한 명이었고 유대인은 아홉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뭐 따로 나눠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다 치료받았어요. 맞죠? 맞습니다. 한 사람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열 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열 명이 치료받은 가운데서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여기 대해서 답을 찾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0명의 나환자들 중에서 10명의 나환자 중에서 3명이 낫고 7명이 안 나왔다면 3명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주석학자가 이 부분을 연구를 했더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생각해봤더니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10명의 사람 중에 3명이 나았다면 저는 3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네. 저 사람들은 낫지 못했는데 나는 임했네. 그 알고 보면 우리 신앙도 굉장히 경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어떤 기득권의 관계 속에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0명 중에서 7명이 안 낫고 3명이 나았다면 3명은 몽땅 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나았잖아요. 그렇죠? 다 나았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뭐 나만 나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나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임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누구 좋은 사람에게만 누구 나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편파적인 편협된 생각들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지금 하나가 와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오는 김에 그냥 다 털고 갔으면 좋겠다. 아,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매운동들을 벌이고 있고 여행 안 가기 운동들을 벌이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일종의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는 거의 공동운명체예요. 지금은 이러고 있다가도 내년쯤 지나서는 우리가 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근데 지금 막 싹 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바랄 때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은혜, 이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오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사람은 왜 왔냐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감사의 표시를 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뭘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이 말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순종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또 여기서 슬픈 사연이 또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끊임없이 대립을 해요. 서로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BC 2세기경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동체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를 박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마저도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명맥을 유지해서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사마리아 공동체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기는 있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 이렇게 말했을 때에도 똑같은 천형을 받은 나병 환자였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에 가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나의 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행복해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그래도 갈 곳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아예 의지할 것도 없는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에 갈 곳도 없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물론 제사장에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병 낫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2단계까지로 해도 끝나요. 근데 진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병 나은 가운데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가를 눈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그래도 가장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병 고쳐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중요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말했던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직접적으로 고쳐주신 분이고,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고, 내삶 가운데 희망을 주신 분이고, 내삶 속에 가야 될 목적을 보여주신 분이네? 이런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실 분이고, 아, 저분이야말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답답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도 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해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셨는데, 여기까지도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줄 아세요? 여러분이 얻은 것, 여러분이 발견한 것, 여러분이 찾게 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살아가는 의미를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때 뭔가 요구하기 위한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삶 가운데서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병에서도 이게 해방이거든요, 해방. 그렇죠? 해방.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추방당해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해방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 해방입니다만은 진짜 해방은 어떤 건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는 표현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다면 그 모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늘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 딸지 나는 언제나 늘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부유한 곳에 처할지도 알고, 빈곤한 곳에 처할지도 알고, 우리가 비천한 곳에 처할지도 알고, 어떤 곳에든지 나는 감당하며 살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늘 좋을 수만 있습니까? 늘 건강할 수만 있나요? 늘 넉넉한 삶만 살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가운데서만 살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뜨이게 되면 지금까지 내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내용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가야 될 곳은 분명히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제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편입을 위한 노력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눈뜨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에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라니, 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니, 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다니, 이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열 사람 다 깨끗했지 않았니?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갔어? 물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나온 말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나온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누가 보면 딱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죄 많은데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린 여자, 이런 여자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가운데에서 병이 나았던 여자, 이런 여자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흔하지 않은 멘트가 이 내용 속에서 나와요.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일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래, 믿음이란 부르짖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도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너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좀 몸이 건조하고 내 삶 속에서 답답하고 뭔가 하나 이루어졌던 체험은 있지만 그 다음에 진일보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건 속에 매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심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감당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